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억압이 없는 곳입니다. 죽어봐야 아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관련된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도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감이 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천국,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진리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천국을 그냥 마냥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 두리뭉실하게 이해하는 거 경계해야 합니다. 천국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죠.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샬롬을 누리고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못을 박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서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낙원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만납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곳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때 이후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게 되는 그곳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죠. 한문으로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천지 아닙니다. 이 좋은 말을 그 이단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함부로 써도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신천지에서의 샬롬은 세상의 평화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완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오늘도 아동부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동부 아이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평화를 얘기했어요, 평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곳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취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취직을 하려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하나이가 평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어른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니?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가 성경 66권을 저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오늘도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끄러울 일이 또 생기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샬롬의 완성은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섬김과 낮아짐을 실천한 궁극 올마이티, 우리 하나님을 보고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죠. 그 올마이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의 총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희생이고 또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온전해야 거룩해지죠. 거룩해지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구원과 회복의 완성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너무 힘들고 각박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 높은 곳, 푸른 하늘에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그리고 천국은 회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회복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바라는 회복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말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걸 회복한다는 거죠. 이 회복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불어 먹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곳입니다. 상처 내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올마이티, 그 궁극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곳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철저하게 리스토레이션,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달라서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잘못된 일로 파기될 수도 있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융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면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평화를 이룬다고 해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 더불어 교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완벽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죠? 왜 그렇게 간구하십니까?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성령 충만은 천국의 삶을 맛보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려고 하는 거죠. 맛을 봐야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충만한 맛을 한번 보면 전하지 않고는 못 버팁니다.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하는 자로 메신저로 부르신 겁니다. 이 성령 충만, 할 때의 이 충만이 바로 샬롬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충만해지는 그 감동. 그 감동은 이 세상이 주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 삶으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도 나갈 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지식으로, 지혜로, 영업 비밀로, 뭐 경영으로 전도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의 죽음도 이깁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가지 말라고 발을 붙들고 잡아도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산다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물고 뜯고 싸우는 세상과는 전혀 반대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그렇게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보석보다 찬란한 그 빛,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마치 전도하듯이.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 그 언약 관계의 삶이란 성전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고 이것이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죠. 사명자로 콜링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잘 먹고 잘 사는데 휴일날
주일에 재미있는 곳,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하늘 가치가 아닌 이 땅의 가치 속에 나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완전한 샬롬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지옥입니다. 마음이 둘로 쪼개져서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죠. 교회야말로 천국과 가장 비슷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설마 천국이 이러겠어? 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십자가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단 하루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못 산대요.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뜻을 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무슨 명목을 대서라도 못 가게 만듭니다.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핑계를 대죠.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자색 물감을 들인 옷은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여자였죠. 그렇지만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고 초대 교회를 세워나가는 롤 모델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가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저 천국의 가치를 쫓아 살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지금 가진 걸다 내놓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다 같이 나눴다 내어놓았다 하는 것이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그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식탁에서 앉아 먹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계층이 있었죠.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계층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 영원은 없습니다. 유한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완성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 천국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구원과 영원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성경 붙들고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틈틈이 성경 보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레마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흔들어 깨우면 그 말씀 하나로 인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레마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때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보화가 넘치고 도로 포장이 금가루로 깔려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다. 뭐 사시사철 먹을 게안 떨어진다. 왜 이렇게 천국을 얘기했을까요? 전에 우리나라는 참못 살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죠. 그러니 그 시기에 먹을 거 많고 집도 한 채씩 다 가지고 있고 뭐 좋은 거다 갖다 대면 그게 천국이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 통할까요? 일반 방송보다 소셜 네트워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시대에 초정밀 과학 문명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대적인 옷을 입고 일하십니다. 이 천국 개념도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대를 거슬러 완벽한 천국 개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오신 목적을 완성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게 선하게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법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만 태보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왜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살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할까요? 아까 아동부 아이처럼 평화입니다. 제가 설교 뒤에 준비 다 해놨는데 걔가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정답을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200살, 300살 살수 있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팩트가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이 뭐냐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두려우니까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질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는 것보다 더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죠.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 늘 성경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심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이 늘 상존하는 곳.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충만했다가 다음 날이 되면 날씨가 흐린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를 의지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완벽하게 행복한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누굽니까?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다 해줍니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플 때 엄마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모유를 먹잖아요. 갓난아기는 엄마의 모유가 끊길까, 안 나올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죠. 젖줄이 아기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꾸로 하면 평화죠. 우리도 하나님의 젖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엄마 품이 천국이죠. 엄마 젖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서로 화평을 누립니다. 지옥은 이 젖줄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절대자와의 젖줄이 끊어진 상태죠. 교회 안에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그러네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서 이거 천국 가라지 비유 아시죠? 여러분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는 말씀에도 있지만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놓으라고 하죠. 이게 지옥입니다. 단으로 묶어서 놓으라. 지금 태우는 게 아니고 단으로 묶어 놓으라. 우리를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걸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한테 염려와 걱정과 공포와 근심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로 나를 맡기지 못하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마음에 이 영원한 샬롬을 완성하려면 이 구절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은 뭔가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의 삶과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연결시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온전하시고 지존하시고 완전하신 절대자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오롯이 맡겨드리면 그 영혼을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습니까?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맡기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지혜란 잠언 28장 26절에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믿는 자에게 지혜란 남을 섬기는 겁니다. IQ 세 자리가 아니고 남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지혜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비껴가 서 있다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얼른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온전히 담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안에 완전히 나를 담그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 다리는 지옥에 담그고 있는 거죠. 돌이키면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면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더러움이 보이고, 나의 무지함이 보이고, 나의 무식함이 보이고, 내가 깨어지지 못하고,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한국 은행장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옥은요,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온전한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왜 힘들까요? 세상이 주는 목적만을 바라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볼때 우리는, 교회는, 믿는 자들은 거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볼때 우리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제거해야 되니까 온갖 조롱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들을 구별하고 선별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동참하거나 세상의 동화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하늘나라도 필요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완성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책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역사가 성경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앞뒤 문맥의 메시지를 관통해서 알아야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찬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오선지에 내가 올라가 나한 사람이 8분음표가 되고 도돌이표가 되고 4분쉼표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4분쉼표. 그러므로 교회라는 오선지 위에 있는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같은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지체들이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내 살점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은 몇분안 하시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힘든 이 시기에, 이 기가 막힌 때야말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못 나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장소에서, 골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은 운반 일념으로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설명해 드리고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옛날에 신학을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 받아들였던 천국과 지옥의 개념, 열두 대문에 진주가 박혀 있고 유황불이 지글거리는 그런 개념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기복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설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신앙생활의 이력과 터울이 깊으신 여러분이 잘 헤아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천국 지옥에 대한 일방적인 설교, 또 어느 한쪽에만 편향된 단편적인 설교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불지옥, 영혼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열두 대문에 진주가 주렁주렁 박힌 대궐 같은 집에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인격 위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일까요? 이런 천국과 지옥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천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과 천당 개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늘 하루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만하면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상에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맞춰서 우리도 그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찬란하게 빛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식에 학식을 쌓고 쌓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옷 입지 않고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그런 고퀄리티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집사, 권사, 장로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럴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성전을 찾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향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천국은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젖줄을 붙잡고 화평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갓난아기와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 천국의 영원한 샬롬, 완벽한 평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